오늘은 성공은 어떻게 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보도 셰퍼라는 분입니다. 보도 셰퍼 어디서 뭐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 셰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아마 보셨거나 관심이 있었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보도 셰프의 돈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분이 이런 책도 썼네 하면서 제가 읽은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성공은 어떻게 오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셰퍼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세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포기의 유혹,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되고 이 세 가지에 굴복하고 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포기를 뭐 자주 하는 사람들, 쉽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겠죠. 또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성공할 수 없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혹시 보이시나요? 이 세 가지 공통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 멘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멘탈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멘탈 관리만 잘하면 이 세 가지는 사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어떤 일을 포기하는 이유? 멘탈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중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이유? 그 문제에 대해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 크고 작은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의 멘탈 흔들리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멘탈과 관련이 있다. 이 멘탈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도 셰퍼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버트 키요사키랑도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막 나누는데 그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대화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크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뎌냈냐, 그런 결정을 내리고 두렵지는 않았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주제들로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결국 성공의 키는 이 여기에 바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도 셰퍼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 자세히 보면은 다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견뎌냈냐, 두렵지는 않았냐,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다 멘탈에 대한 거죠. 이 멘탈,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멘탈, 이걸 이제 멘탈의 연금술이라고 이 보도 셰퍼는 표현한 거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멘탈을 가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멘탈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거는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를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다룰 줄 알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냐? 그건 바로 우리의 지금 멘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멘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끝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은 아마 중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잘 이제 안 되는 것 같거나 뭐 이거 좀 처음에 생각하고 좀 다르다 이러면 당연히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중도 포기하는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보도 셰퍼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대부분은 이제 내가 그것을 할 능력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다라고 보도 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레 짐작으로 두려워서 혹은 이제 뭐 회의감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 포기한다라는 게 보도 셰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도 셰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넘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내가 내 능력을 충분히 끄집어내지 못했다,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내 능력을 보여줄 기회, 내 능력을 끄집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포기하게 되느냐, 보드셰프는 이 포기하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된다 하는데, 어? 뭐야? 대박이 아니고? 전 뭐 어떤 반응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는 뭘 하죠?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포기를 한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셀럽들을 보면은 모두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죠. 그 버텨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고 긴 무명의 시간 동안에 스스로 포기를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보드 셰퍼도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원고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7군데에서 이제 아,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드 셰퍼를 만날 기회는 없었겠죠. 하지만 보드 셰퍼는 58번째, 59번째 이렇게 계속 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간이 된 거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가 넘는 책이 팔렸습니다. 결국 보드 셰퍼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버티는데 성공한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기회를 잡았을 때 혹은 그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면은 그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지만 기회가 올 때까지 또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말고 버텨라. 이게 바로 보드셰퍼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 능력이 막 뛰어나서 뭐 어떻게 운이 탁탁탁 좋아서 된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결국 될 때까지 버텨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버텨내면. 저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지금 4년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죠? 오랜 시간이 됐고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구독자 좀 작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상 올리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 노력하고 영상의 화면들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영상의 퀄리티 올라가겠죠?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 있으면은 언젠간 저도 10년, 10만 구독자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의 구독자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게 다 버텨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 안 되나 보다, 내가 4년씩이나 했는데 구독자 잘 늘지도 않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고 당연히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저는 유튜브에서 성공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거꾸로 버텨낸다면은 앞으로 올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지워야 된다. 너무 일반적인 말처럼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진리. 여러분들 내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지우는 법,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변명이네, 변명. 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 가치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에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보드셰퍼는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다는 걸. 포기에 대해서 뭐 상황이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포기를 할 때마다 포장을 해서는 안 돼요.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 내가 포기했다 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발전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를 냉철하게 받아들였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반성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포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반성이 아니라 실망을 하게 되죠. 어? 이거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개선이 될 게 있나요? 개선이 일어나지 않죠. 이게 바로 성공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보도 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 내가 뭔가 포기하려는 상황에서는 미워하고 변명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내 멘탈이 약해서 포기하려고 한다. 난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거 버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화, 변명, 핑계, 위로 이런 거는 마약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도 셰퍼가. 그래서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바로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취했다가 또다시 마약을 찾고 또 마약을 취하고 또다시 마약을 찾고 이런 삶과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드 셰퍼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끝을 맛보면은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드 셰퍼는 우리 보고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그 놀라운 것들이 펼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성공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 때문에 힘드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입니다. 설령 내가 뭐 어떤 사정에 포기를 하더라도 그걸 절대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미화시키지 마시고 냉철하게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하자. 절대 포기란 없다. 포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지우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삶, 오늘부터 저와 같이 그런 삶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